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이번에 같이 해보실 게임은 제가 사실 이 세로로 된 게임 거의 안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인사이드 아웃 기억의 구슬이라는 게임이에요. 지금 영화로 개봉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게임은 옛날에 퍼즐 버블이라고 구슬 싸가지고 맞추는 예, 그런 게임입니다. 예, 그 게임을 갖다가 그냥 쓴 거예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스테이지 하나씩 같이 클리어 해보도록 하죠. 지금 30스테이지째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지는 125스테이지인가? 까지 있더라고. 만약에 많이 보시면 125편 나가는 겁니다. 봐야죠. 또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서 잘 될지. 일단은 예, 1스테이지 가봅시다. 레벨 1. 내 감정은 이 기쁨인가? 뭐 그런 거죠. 가볍게 가볍게 해보자고요. 모든 기억 제거하기 승리까지 60개. 자,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화살표가 되게 길게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쉬운 편인데 대신에 여러가지 조건으로 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짠! 뭐야, 벌써 끝났잖아. 아, 이거 한 편씩 할 수는 없겠구나. 자, 레벨 1. 자, 처음에는 쉬우니까 예. 자, 일단은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가보죠. 아, 이번 편 뭐 한 다섯 번째, 첫 편이니까 다섯 번째까지 가봅시다. 다섯 번째까지. 아니다, 두 개씩 하자. 두 개씩 짧게 짧게 가죠. 짧게 짧게. 자, 이런 거는 뭐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락실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원래 퍼즐 부분은 이런 화살표도 안 나오잖아요. 아예 이 정도 나와주면 뭐 거저 먹히지 아주. 자, 한번 볼까요? 예, 옛날 소시적 능력 딱딱 맞죠? 쫙 저 뒤에, 이 앞에 있는 건 상관도 없어. 상관하지 말어. 자, 이렇게 뒤에 쫙쫙 달라붙여. 근데 얘가 지금 이 기쁨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란색을 많이 맞추면은 이 특수한 실력을, 특수한 스킬을 쓸 수가 있죠.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자, 무슨 뜻인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고요. 자, 그래. 다섯 편까지 가자. 너무 빨리 끝난다. 그렇다고 이 쉬운 걸 뭐 고민할 순 없잖아요. 자, 다 똑같은 거죠? 노란색 기억을 제거해서 충전하고요. 아까 제가 봤던 거야. 자,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쉽지. 근데 해보니까 한 30판 정도, 25판 정도 넘어가면 조금씩 이제 어려워져요. 자, 이걸 하고, 자, 전체가 다 날라가죠. 네, 노란 것만 두 개 있어. 노란 거는 자동으로 떨어지게 놔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캐릭터인 경우에, 기쁨인가? 이 캐릭터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스킬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써버려야지. 자, 어떻게든 같이 붙어주는 게 좋겠죠? 일단 이거부터 없애볼까? 됐고. 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This is gonna be amazing. 'Gonna be amazing'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쓰면 게임 끝이지 뭐.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근데 쉬운데 끝까지 쉽진 않습니다. 레벨 3이니까 예, 한 20 넘어가면은 25 넘어가면 꽤 어려워요. 지금 3이었죠? 4 스테이지. 아이템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 뭐 돈이 별로 없어. 모든 기억 제거하기. 자, 이걸 바꿔가지고 예, 초록색 보라색부터 가고 초록색 노란색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길 딱 맞춰주면은 자 지금 뭐 바로 쓸 필요 없겠죠? 굳이 뭐 아껴야 될 의미도 없지만 이거 써보자. 이걸 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와우 This is gonna be amazing. 자 근데 잘 봐야 돼. 이거 개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쏘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아이고 아이고! 완전 대실수를 해버렸네. 12개 됐고 조금 만회가 되려나? 자, 이 가운데다가 싹 박아주고 자, 6개 남았어. 자, 마지막에는 스킬로 짜잔. 뚜뚜뚜뚜뚜. 영화는 굉장히 지금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이 잘 안 되는데 잘 되는 편인 것 같은데. 자, 5스테이지 가봅시다. 자, 5스테이지부터 이제 새로운 목표가 나오죠. 관역 속에. 관역에 맞추면 되는 거야. 이렇게 쏙 들어가게. 쏙 들어가게. 자, 이제부터 좀 게임같이 하죠. 아, 지금 이걸 쓸 필요가 없지. 자, 주황색으로 바꾸고. 자, 맞춰볼까요? 저의 실력을? 그렇지. 자, 이것도 이렇게. 아, 잘한다. 자,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자, 여유가 있으니까 다 없애주고. 스킬 필요 없죠. 뭐 아직 안 끝났구나. 뭐 16개니까 뭐 괜찮겠지? 뭐야 나 뭐 한 거야. 자, 마지막 한 방. 자, 지금 계속 얘 말고 얘인데 조금 지나면은 캐릭터도 바꿀 수가 있고 스킬도 좀 달라집니다. 자, 이번 편 인사이드 아웃 기억의 구슬 스테이지 5까지 한번 같이 해봤어요.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저는 래핀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